안녕하세요, 벼락의 친구들! 혜선이에요! 여러분, 저 어디 계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갑자기 확 비추진 못하겠는데 여튼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했어요! 딱 어제! 기우쌤은 지금 여행 가셔가지고 못 오셨고 다른 스팸 멤버랑 옛날에 다트 모임 모임장분과 임달님이 짐 옮기는 거를 도와주셨어요. 와, 진짜. 그래서 어제 끝나자마자 밥을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좀 먹긴 했는데 밥 먹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속 정리를 하고 했는데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아요, 진짜. 제가 집들이 영상은 아니고요, 이 영상은. 그냥 제가 여태 영상이 너무 찍고 싶고 편집이랑 유튜브 업로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예전에 최근에 찍어뒀던 영상 하나가 SD카드가 뻥나면서 아예 날아가 버려가지고 편집을 할 시간이 있어도 편집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일단은 네, 지금 오후 5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가구들을 조금 받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하고 책상 받고 인터넷이랑 그런 거 연결은 예약이 꽉 찼다고 해가지고 내일 받기로 했고요. 침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침실 말고 다른 것을 좀 보여드릴 건데 고양이들이 새로운 집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계속 울고 앵기고 이래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데 얘가 그렇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정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시간밖에 못 자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의 이삿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민망할 만큼 너무 썰렁하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의 랜선 집들이 영상은 정말 천천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10월쯤엔 찍지 않을까 싶은 정도? 계속 이렇게 울더라고요. 어디 안 가. 집에서 이렇게 가구들도 좀 가져오고 여기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편지들을 담은 상자들이고요. 아, 이것들을 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쓰레기고요. 이거는 이사 가기 며칠 전에 현민이가 보내준 물. 이게 받는 당시엔 몰랐는데 이렇게 이사하고 나니까 지금 저희가 냉장고를 못 옮겨가지고 냉장고가 없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 자취생한테 지금 제가 지금 물이 없어갖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땡큐. 그리고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이사를 대충 했고요. 이 썰렁한 집이 어떻게 꾸며지게 될지 나중에 예쁘게 쫙 한 다음에 공개를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정말 그냥 너무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뭐라도 막 한번 찍어봅시다. 이웃 주민 언니가 된 언니와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집 잠깐 구경하고 발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저의 이웃 주민 언니가 누구냐면요. 저의 이웃 주민이 된 언니예요. 사실 요 며칠 진짜 이사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좀 몸을 풀고 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눕는 건가 봅니다. 나는 내 몸이 그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언니가 옆에 들어보니까 너 몸이 좀 쓰레기더라. 진짜. 언니네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역시 이웃 주민이 좋아. 좋아. 언니의 의자를 탐내고 있어 지금. 시뮬레이션.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맛있겠다! 혜선이가 좋아하는 국. 아, 좋아요. 뭐야, 이렇게 오는 거야? 볶음밥 1인분. 야, 미쳤다. 와, 미쳤다. 야, 미쳤다. 괜찮지, 여기? 와, 여기가 평점이 그렇게 좋다는. 일단은 온전한 맛을 느껴야죠. 맛있겠다.
아니 진짜 부드럽다.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지? 아, 이사한 다음에 근처 맛집을 알게 되는 순간만큼 정말 희열감 있는 순간은 없을 거야. 거울이 왔습니다. 제가 침실에다가 두려고 전신 거울을 샀어요. 그리고 한 이것도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왔네요. 제가 오늘 또 따로 영상을 하나 찍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릴만한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약간 좀 매니악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귀걸이 어딨지? 이제 곧 인터넷 설치 기사 아저씨가 오십니다. 그만 울어. 여기가 이제 너네 집이야. 응? 얘도 아 야야야 왜 얘도 왜래? 왜? 응? 이상한 곳 온 것 같아요? 진짜 아침부터 정신병 걸릴 정도로 엄청 울고 있어요. 계속 찡찡거려요. 집에 가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없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택배가 왔어요. 뭐가 왔지? 내가 뭘 시켰지? 여러분 아 진짜 얼른 인테리어를 끝내고 얼른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얼른 아 진짜 얼른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내가 요즘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휴 정말 어서 빨리 혜선이가 집들이 영상을 어서 빨리 찍을 수 있도록 응원해 줍시다. 그럼 진짜 안녕. 짜잔 두 번째 쿠키 영상 침대가 왔어요. 아 잠깐만 너무 스폰데 자 여기까지.